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쓴 용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변두리 인생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명에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새로운 인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을 살던 이 10명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패턴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것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하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 이 백부장 집에 무슨 일인가 생기겠구나. 왜요?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뭐라고 막느냐 하면, 예수님, 제게도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로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숱한 방법들을 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9명의 나병 환자는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나겠습니까?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그닥 잘못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거죠.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한 거죠. 평범이 아니라 탁월함을,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했을 때 그곳에서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좋은 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 막힐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 창의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 말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선택하는 탁월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범을 넘은 감동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본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던 거죠. 9명이 받지 못한 걸 이 한 명만 더 받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주님께 돌아와 드린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실패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실제로 해보시려면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자꾸 그 사람에게 있는 불만과 불평만 자꾸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관계가 깨어지는 실패를 열매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성공을 열매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러한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교식구들이 복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